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언박싱을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박스를 열어볼게요. 오늘 언박싱은 바로 카메라예요, 카메라. 무겁다. 야, 이걸 이렇게 놔놨네. 오히려 EOS 1D X면 좋겠지만은 돈이 없어서 15만 원에 산 1D 마크 2 N입니다. 박스가 좋아야죠. 예. 요즘 제가 카메라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자, 드디어 왔습니다. EOS 1D 박스가 좀 상태가 안 좋네요. 그래도 이 박스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밖이 시끌시끌하네요. 내수인가? 내수인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되게 오래됐습니다. 보자, 몇 년도야? 몇 년도? 07? 07년도쯤 나왔어. 02년에 EOS 1D가 나왔고, 그 뒤 2년에 마크 2 정도가 나왔고, 하여튼 예, 1D 마크 2 N입니다. N. 지금 보시면 여기 1D 마크 2가 있죠? 예, 그냥 마크 2. 예, 밖에서 우리 첫째가 시끄럽게 하고 있네요. 자, 드디어 예, L3 스트랩. 이때는 아주 귀족적인, 그리고 오리지널이네요. 좀 두껍고 투박스러운, 그리고 약간 누렇게 약간 예, 좀 사용감은 좀 있습니다, 확실히. 예,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뒤에 가죽만 좀 그렇고. 자, L3 스트랩 나왔습니다. 아, L2인가? L3인지 L2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좀 기존에 보세요. 저게 이거 OD입니다. OD에 있는 스트랩하고 약간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약간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나일론기가 좀 많다 그래야 되나? 이건 약간 조밀하고 이건 좀 뻑뻑한, 조금 퍽퍽한 느낌이 납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얘가 좀 뻑뻑해서 좀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자, 배터리 두 개나 보내주셨고. 아, 이거, 아, 예. DC 커플러입니다. DC 커플러. 뭐냐면, 외부 전원을, 그러니까 전기를 써가지고 외부 전원을 그대로 꽂아가지고 스튜디오에서 그냥 연결해놓고 계속 전기를 뽑아 먹을 때, 얘가 배터리 소모가 꽤나 많았기 때문에 DC 커플러입니다. 여기 적혀있죠? DC 커플러, DCE1이라 적혀있죠. 이거는 사제 배터리인데 리필이 돼 있어요. 태극 전기에서 리필. 2016년에 리필했네요. 걔도 태극에서 했으니까 믿음이 갑니다. 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알리에서 이걸 두 개를 사버렸는데, 새 거를 사버렸는데 알리째를 샀는데 삽질했네요. 이걸 사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보이길래 덥석 물었죠. 덥석. 아, 이거 뭡니까? 이씨. 우. 네, 이거 스크린죠? 그 스크린 옵션입니다. 박스는 찢어졌지만 이것도 있네요, 고맙게도. 일단 내수형인가 보네요. 내수. 왜냐하면 이게 110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일단 충전기 자체는 220에 맞게, 110에서 110에 22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를 쓸수 있게 되어 있지만 원래 살 때는 한 개가 포함되어 있죠, 배터리. 그리고 이거는 수소 배터리 보십시오. NIMH라 되어 있죠. 수소 배터리 충전기라서, 수소 배터리는 충전을 완전히 충전시켰다가 다 사용을 하고 이제 방전이 안된 상태에서 충전을 해버리면 메모리 현상이 좀 있어서, 니카드는 엄청 심하고 수소는 한 두세 번 그렇게 해버리면 맛이 가버려요. 니카드는 한 번에 맛이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예,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서 방전을 시키고 리프레시 된 다음에 차지를 불이 들어오죠.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이 충전기만 해도 돈이 뭐 옛날에는 뭐 일단 원두막, 원디마크 뭐 이네들이 한 뭐 30만원 40만원 할 때는 이 충전기만 뭐 9만원 10만원에 판매가 됐었죠. 한 지금 카메라를 거의 뭐 15만 원을 가져왔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USB 케이블이 엄청 큰게 하나 딸려왔네요. 원래 이런 게 들어있었나? USB가 아니고, 오! 에, 불선이네요, 불선. H, 아니다, HIEE 331334 포트라고. 일단 뭐 그거 비슷한 이름일 겁니다. 불선이네요, 이거. 2000년대 초반에 애플에서 이 케이블 규격을 아마 냈을 텐데, 아마 맞을 거예요, 불선. 이게 랜선보다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USB 타입이면서 좀 고속을 필요로 하는 애들한테 이거 데이터 전송용으로 이 케이블 많이 썼었어요. 한때 이 케이블 있었는데 요즘에는 USB 타입 1, 2, 3, 뭐, 맞죠? USB? 맞죠? 예. USB 2, 3, 뭐다 되니까 속도가 뭐 필요하니까 기존 그대로 쓸수 있는 케이블을 아마 쓰지 싶습니다. 영상 케이블 있고. 빨리 넘어갑시다. 아이고. 언박싱하는데 시간 다 흘러가네. 자, EOS 디지털 1D Mark II N 해가지고 이 봉투도 있네요. 이거 안 뜯었냐 설마? 어? 에? 안 뜯었네. 이 뜯지도 않았어. 아, 죽겠다. 이 새겁니다, 여러분. 아, 와, 손도 안 댔네 이거. 물론 안에 일본어만 가득할 테니 별로 뜯을 필요는 없지만 궁금하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일본 내수용 맞네. Mark II N 시리얼 넘버 있게. 네. 어차피 시리얼 넘버 해봤자 뭐. 그리고 이거는 따로 팔았던 것 같은데 핸드그립 하나 있고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또 매뉴얼이 있네. 이거는 내수용을 팔 때도 이렇게 제본을 해서 제본한 거죠. 이거 만든 티가 좀 나지만 이거 한글 제본해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네요. 이건 많이 읽어야지. 이 사용법이 워낙에 되게 복잡했고. 찢어진 통은 여기 또 있네요. 자, 그리고 뭐가 더 있냐? 바디캡 같은 건데, 이건 뭐야? 뭐야? 아, 이거 옛날 거 마운트 할수 있는 컨버터 같은 건데, 이게 왜 여기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뭔가 달려 있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DC 커플러, 배터리 캡. 그리고 USB 타입 1이죠. USB 케이블. 예, 미니 USB. 일반 USB 케이블 여기 있고. 예, 이제 다 열어봤네요. 배터리 캡. 하나는 본체에 들어있을 테고. 자, 열어봅니다. 짜자자잔. 전투형. IPS. 예, IPS는 좀 맛이 갔네요. 전투형이라 하고 제가 샀는데. 자, 일단 이걸로 박스는 빠이빠이. 예. 자, 아이피스. 자, 이제 내려 봅시다. 카메라 앵글 조금 낮춰볼까요? 쭉. 좋아요. 의자 가져와서 좀 앉아서 합시다. 아이고, 다리야. 조금 더 내립시다. 조금 더 내리고. 네. 자, 봅시다. 뭔가 정신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되려나? 네. 자, EOS 디지털 마크 2N입니다. 전투가 많네요. 여기 보시면 다 까졌죠? 제 거. 얘는 컷수 확인이 가능하긴 한데, 야, 이거 보세요. 얘는 되게 깨끗하죠, 얘는. 예, 깨끗한데, 마크2입니다. 마크2N하고 비교하려고 이걸 지금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상태 한번 봅시다. Z3000에, 그걸 초점 교정을 한번 받았네요. 뭐 여기저기 까진 데 보이고, 번들거리고, 제가 봤을 때 까진 것도 까진 거지만, 뭐 까진 건뭐 찍힘 자국이긴 해도, 뭐이 정도면 쓸만하겠죠. 미러 뭐 깨끗하고 뭐 옵션, 아, 격자 옵션 넣어놨네. 제도 격자 옵션 들어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액정 보호 필름이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는 것 같네. 기스가 좀 있네요. 그래서 아, 심한 기스 하나 있다. 조금 아깝네요. 아까워. 네. 일단 아이피스를, 네, 이 녀석 보자. 장노출할 때 아이피스 쪽으로 이제 프리즘 타고 역류해서 이렇게 여기 본체로 해가지고 빛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셔터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피스 쪽으로 반대로 빛이 역류해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얘는 이제 프로들이 나름 쓰는 거라서, 네, 아이피스 굉장히 크고 넓고 그리고 이 거리도 좀 있어가지고 코가 여기 닿을 일이 좀 적긴 적어요. 눈딱 대고 이렇게 하면 흔들림 좀 덜하죠. 그리고 핸드그립은 헤링본 거 하나 넣어주셨네요. 아, 고맙다.
그러고 까짐 등등 상태는 좀 거시기 하긴 하네요. 확실히 전투급은 맞습니다. 예. 전투급 맞지만은 이 머리통에 여기 기스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여기는 좀 없네요. 제가 여기 있는 걸좀 싫어해서. 상부는 괜찮네요. 측면 여기랑 아래쪽이 좀안 좋지만은. 아, 그리고 무게는 기가 막힙니다. 죽습니다, 아주. 자, 이거는 1D 제 건데, 이거 얘는 요, 여기에 기스가 있어서 여기 매직으로 하나 칠해놓은 거 보이시죠? 아깝습니다. 아무튼 얘, 1D 마크2N이고, 마크2인데, 이게 이 녀석의 특징은 이 넓은 LCD. 엄청나게 넓은 이 LCD. 지금 보면 이거 30D하고 40D 사이 정도 되겠네요. 40D 어디 갔냐? 일단 잠깐만요. 한번 불 켜보자. 메모리가 없다고? 원에 메모리가 없다고? 일단 뭐, 저 메모리 준다 그랬었나? 8기가 하나 넣어주네요. 하여튼 예. 일단 렌즈 마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사 한번 찍어보고 잘 나오나 확인해보고. 일단 먼지가 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보자. AV 모드로 원샷 돼 있네. 드라이브 AI 원샷 ISO. 잠깐만요. 핸드 그립이 너무 작아서 이 사람 손이 작은 모양입니다. 실내니까 ISO 800 넣고. 자, 모드 버튼을 이렇게 조종하는 게 ISO 바꿀 땐 요거 두개 누른 상태에서 돌리고 항상 락이에요. 두 손으로 컨트롤하게 돼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눌러서 연속 샷 눌러볼까요? F가 너무 밝아서 그런가? 잠깐만요. 렌즈 캡을 안 열었네. 자, 연사 한번 놔볼게요. 좋아요. 8000분의 1초. 여기 밝은 데다가 지금 쏘니까. 자, 드라이브는 노멀 바꾸고. 드라이브 슬로우도 있나요? 로우. 연사? 이거에 8.5연사죠, 아마 얘가. 훌륭합니다. 예. 쌩쌩한지 안 쌩쌩한지 한번 볼까요? 자, 셔터. 이 맛에 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래된 모델이지만은 스포츠 사진이나 기자들 주로 이제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쓰기 위해서 진짜 튼튼하고 전부 완전 쇳덩이죠. 돌덩이죠. 그래서 애기들 초점 잡을 때 정말 좋아요. 제가 저 녀석이 이제 그 데이터 기록이 문제가 생겨서 이미지에 줄이 가요. 딱 좋은데. 저 커스 만 컷도 안 되는데 진짜 아까운데. 되다 안 되다 이러다 이번에 아예 안 되게 돼버려가지고 이번에 찾고 있다가 저는 막포나 원디 마크4나 마크3 정도 찾고 있었는데, 마크2N이 나와서, 아, 이거는 정말 좋습니다. 아무튼, 예. 띠릿. 아, 이거 연사로 해놨네. 자, 연사를 바꾸고, 예. 원샷. 평가 측광 AV 모드에, 자, 조리개 값 1.4. 예, 최대치. 띠릿. 안 잡히네. 초점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이거 측광 센터로 해놨네. 아, 좋아요. 밝고 되게 좋습니다. 이거 보면 이게 원두막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액정 크기가 굉장히 커진 건데 이거 보면 미쳐요 아주. 자, 보자. 자, 얘도 키고. 자, 뷰파인더 디스플레이. 자, 이렇게 보면 보이시나요? 어느 정도 차이인지. 이게 이렇게 보면 차이가 안 날라.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나네요. 같은 데서 놔두고 보면 뭔가 좀 액정 크기가 많이 커졌죠? 이게 지금 이 정도가 굉장히 쾌적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바뀐 건 없는데 액정이 커졌다는 게 굉장히 큰 것이고 일단 네. 그리고 그리고 이것이 보자. 아유, 네, 좀 더워져서 힘드네요. 전투급이라도 뭐 작동만 잘 되면 좋습니다. 자, 이거 온으로 돌려주고. 네. 아무튼 예, 프로들이 사용하는 것이어서 이걸 열어보면 여기 메모리 카드가 하나 두 개,
1번 저장, 2번 저장, 하나는 JPG, 하나는 로우 파일 저장 이렇게 식으로도 쓸수 있고, 일단 뭐 방수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보면 메뉴 여기 픽처 스타일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있네요. 픽처 스타일. 여기 보면 아이폰이 보이네요. 여기서 픽처 스타일. 예. 여기서 표준 인상에 다 바꿀 수 있죠.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캐논의 특성이 기존에는 픽처 스타일에서 모노크롬 모드로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찍어놓고 흑백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픽처 스타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흑백 사진 같은 거, 인물, 풍경 이런 모드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일단 1D 플래그십이죠. 플래그십. 예, 플래그십 바디를 정말 똥값에 샀네요. 배터리 2개 5만 원 주고 샀는데, 이 배터리 2개 받고 DC 커플러 받았는데, 그게 없었네요. DC 커플러용 전원 어댑터를 못 받았네. 뭐 14볼트짜리 하나 쓰면 됩니다. 아무튼 이 세로 그립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무겁지만, 물론 쓰기가 좀 좋은, 고무도 괜찮고 뭐 괜찮네요. 양호합니다. 바깥이 너무 소란스러운 관계로 빨리 정리해야 되겠는데, 제발 좀 조용히. 깔끔하게 썼네요. 자, 일단 이까지 정리를 하고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바깥 정리 좀 하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때는 기술이 이제 이게 한 개만 더, 제발. 예. 잠깐, 예. 1초만. 예. 자, 이제 OD입니다, 이게. 이게 OD고, 이게, 내가 지금 이거 찍을 상황이 아니다. 예. 자, OD하고 요거하고 비교해봅시다. 1.3이고, 1대 1입니다. 1.3, 1대 1. 센서 크기가 별로 차이가 좀안 나죠? 일단 이래서 심도 표현에서는 조금 밀리는데, 풀프레임에 비해서. 그래도 뭐 아쉬운 대로 되게 쓸수 있습니다. 오디를 제가 쓰는데 색감 너무 좋고, 어차피 얘도 D직2고 얘도 D직2고 얘도 D직2인데, D직2 색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네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바깥이 시끄러운 관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